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진짜 그냥 시궁창 데려왔어요. 시궁창. 제목 가출한 아내 때문에 제가 지금 밥을 쫄쫄 굶고 있어요. 여보 제발 이혼은 절대로 안 돼. 나 죽어. 원지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제 주변엔 절대 말 못하겠고 그런데 그냥 이러고 살기엔 제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조언 구하는 건데요. 고민 그리고 또 익명이니까 그냥 다 솔직하게 말을 하겠습니다. 다만 혹시 모르니까 저희 배경 설명은 생략할게요. 저희는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인데요. 제가 그러니까 기분 조절 장애를 좀 앓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고요. 그런데 또 정도는 심해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. 아, 이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하고는 좀 다르고요. 쉽게 말을 해서 뭐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잘 안 됩니다.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지를 못하고 뭐 솔직히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.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회사에선 꾹꾹 참다가 집에 오면 짜증이 터지는 거지요. 예, 맞습니다. 제가 나쁜 놈이에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최근 몇 주 사이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좀 부렸는데요. 이것 때문에 아내가 장염이 생겼어요. 장염이. 그렇게 밤새 끙끙 앓다가 결국엔 회사를 못 갔습니다.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염을 앓는 사람이에요. 남편인 제 기분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런 저를 계속 눈치 보면서 저 혼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제가 막 짜증까지 부리니까 결국엔 그게 장에 탈이 났다는데 의사가 그랬어요.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. 그렇게 거의 2주 가까이 계속 병원에 들락거리며 수액을 3번인가 4번인가 맞고 뭐 겨우 나왔는데 그런 아내한테 제가 또 짜증을 낸 거죠. 네, 맞습니다. 제가 제 기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날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속이 좀 느끼하더라 이 말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저녁 때가 됐을 때도 이상하게 계속 속이 부대꼈어요. 그래서 아이씨 안되겠다 오늘 저녁엔 얼큰한 라면을 좀 먹을까 했는데 그런 저에게 아내가 우리 낮에 면 먹었으니까 저녁은 밥으로 먹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니씨 내가 라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.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그때는 막 이상하리 만치 짜증이 났어요. 회사 때문에. 그리고 이건 진짜 절대로 변명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.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당시 아내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요. 야! 내가 라면 처먹는 거 꼴보기 싫으면 네가 집에서 나가! 그지 같은 년아! 이러면서 엄청 심한 욕설과 짜증, 고함을 쳤죠.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집이 뭔가 이상합니다. 허전해요. 그러니까 안에 옷들하고 화장품 같은 것들이 없어요.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호텔이라고 합니다.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대요. 그리고 바로 끊어버리는데 아이씨 순간 멘탈이 막 다 틀리고 멘붕이 오더라고. 그렇게 아내가 가출을 한 뒤 이틀 정도는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었어요. 굶으면서 그냥 일만 했습니다. 솔직히 아씨 전화를 좀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괜히 전화를 해가지고 더 열받게 만들면 혹여나 공황장애가 그런 발작이 오진 않을까 그게 무서워서 걸지를 못했어요. 혼자 있는데 발작 일으키면 그건 진짜 큰일 나니까 아내가 장애가 있나 봅니다. 네가 이유겠지 네가.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. 가출 4일 만에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그리고 다짜고짜 욕을 하더라고요. 야, 이 거지 같은 놈아. 너는 마누라가 집을 나갔는데 며칠 동안 전화 한 통을 안 하냐? 네가 인간이야?
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그랬죠.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일단 당신 그 화 좀 가라앉길 기다렸던 거야. 그리고 우리 이러지 말고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자. 지금 머물고 있는 데가 어디요? 내가 바로 갈게.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저찌 결국 얼굴을 보기로 했는데 호텔 위치는 끝내 알려주질 않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땡땡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 길로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이랑 꽃다발을 들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요. 그런데 그랬는데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더 크게 화를 냅니다. 며칠 내내 연락 한 통 없더니 겨우 이거 사왔냐고 말이죠. 아이씨 짜증나게. 솔직히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죄인인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. 무조건 잘못했다 했고 계속 싹싹 빌었죠.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 냉정해요. 7년을 참고 기다려줬는데 이제 더는 죽어도 못 참겠대. 이런 소리를 합니다. 지금 뭐 호텔에 머물면서 계속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방이 잡히는 대로 바로 나갈 거라고 합니다. 다행인 건 그래도 아내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. 그런데 이걸 또 안심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. 기세로만 놓고 봤을 땐 그냥 이혼하자! 이거였으니까요. 아무튼 저는 계속 빌면서 사과를 했고 아내는 끝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. 결국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냥 헤어지고 왔는데 제가 죽일 놈인 거 잘 알아요. 아는데 그러니까 질책보다는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저는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. 굶어 죽는다고. 제발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 그냥 죽어 이 새끼야. 2번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부류네요. 회사에서는 꾹꾹 참다가 아내한테 푼다.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만만하다라는 뜻이겠지요. 그런데 과연 네 아내가 그걸 못 느꼈을까? 아내 화풀 시간을 준답시고 연락하지 않은 거. 그러다 며칠 만에 연락을 해오니까 그제서야 마카롱 쪼가리에 꽃다발 하나 들고 간 거. 이거 전부 다 아내가 만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. 그죠? 이 그지 같은 놈아. 잘 들어 이 새끼야. 너 같은 놈은 혼자 살아야 해. 만약 아이가 생기면 아이한테도 화풀이를 하겠지? 그냥 네 마누라 자유롭게 놔줘. 아니 진짜 네가 인간이야? 네 상사한테도 그 지랄 할 수 있어? 이 망할 새끼야. 3번 제 아들이 당신과 같은 걸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약도 먹고 있는데요.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. 그냥 아내분을 놔주는 게 어떨까요? 저희 아들도 그래요. 이것 때문에 연애를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로 연애를 안 합니다. 남에게 죄짓고 상처 주기 싫다며 참고 있는 건데요. 참고로 저희 아들 이제 23살입니다. 어린 아이죠. 그런데 이런 어린 애도 아는 걸 나이도 많이 처먹은 너는 왜 모르는 겁니까? 예? 3번 네 앞으로 된 재산 그거 전부 다 얄짤없이 아내 명의로 다 돌려주고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는다고 약속을 하세요. 그리고 한 번만 더 분노를 표현하면 그럼 물론 아내가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말이죠.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한 걸로 화를 내는 건 상관없지만 뭐 회사일로 아내한테 화를 낸다든지 친구랑 싸운 걸로 아내한테 화를 낸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죠? 뒤에가 잘려버렸네요. 그러면 뭐 각서 쓰고 공증 받아가지고 뭐 이혼하겠다 이렇게 해라라는 댓글이었어요. 4번 솔직히 말해 아내가 앓고 있는 그 공황장애 그건 너 때문에 생긴 거 맞지 이 개똥 같은 놈아. 5번 야 이 개아들 놈아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냐? 아내가 네 화풀이 장난감이야? 너랑 계속 살다가는 네 마누라 절대 제명에 못 죽는다.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면 네가 남자라면 그냥 이대로 이혼을 하고 평생 혼자 살아. 아우씨 진짜 이런 것도 인간이라고 말이죠. 추가 댓글들 전부 다 봤는데요.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추가합니다. 아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말이죠. 진짜로 저는요 회사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참는 겁니다. 그러다가 집에 오면 긴장도 좀 풀어지는 거고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긴장을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병이라고 병.
그래도 제 나름 집에서도 참아봤는데요. 이 짜증을 꾹꾹 눌러 참는 거 이게 눈에 보이고 또 그런 만큼 언제 터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제가 대놓고 짜증을 낼 때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었습니다. 댓글 1번. 아니 이 새끼가 진짜 미친놈인가? 뭐? 회사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참는다고? 그러니까 어쨌든 뭐 참으려면 참아진다 그거 아니요? 어? 그런데 집에서는 참기 싫어가지고 만만한 아내한테만 지랄지랄 하는 거고, 다시 말해서 니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, 야 진짜 추잡스럽고 한심한 새끼구만. 에이 벌레 같은 놈아. 치. 2번. 집에서까지 긴장을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습니다. 그래 네가 네 질문에 스스로 답을 했네. 너는 고칠 마음이 1도 없고 뭐 안 고치겠다 이거잖아. 쉽게 말해 스트레스 받아 죽기 싫으니까 너 대신 아내가 죽어라 이거네. 와 이 새끼 진심으로 죽이고 싶다. 3번. 추가 글이 더 웃겨요. 껄껄껄껄껄. 뭐? 회사에선 죽을 힘을 다해 참는다고? 야 이 미친 인간아. 그렇게 참을 수 있으면 집에서도 참아. 그러다 너 혼자 있을 때 터뜨리라고 이 그지 같은 놈아. 4번. 정 못 고치겠으면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오세요. 그리고 집에서 짜증을 낼 때마다 스스로 충격을 주는 겁니다. 지지지지지지.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참는 거지요. 가끔 보면 나는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, 뭐 기분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 많은데, 이 사람은요, 이 남자는 이제 험한 말 좀 하자면 이거는 기분 조절 장애가 아니고 병신 조절 장애입니다.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신력을 조절 못하는 거죠. 그것도 선택적이야. 좀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병신 같은 지랄을 하는 거고, 좀 세다 싶으면 찍소리 못하는 거고, 한마디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사람. 농담입니다. 근데 진짜 거지 같다 그죠? 감사합니다. 아유 욕을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아유.